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본이죠? 리본 형태인데, 요 리본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리본을 만들고, 우리가 그 리본 안에다가 글자까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상단에다가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상단을 선택을 갖다가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위에 부분을 딜리트, 지워버리고, 위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요 라운드 박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라운드 박스를 만드는데, 레이어를 하나 추가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추가 하나 하고, 그리고 원형 선택 도구로, 원형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넓게, 넓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넓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넓게 가로로 넓게 드래그 하시고 옆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위에 끝에 있죠? 끝에 부분에 갖고 여기까지만 끝에까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냥 타원 그리시면 돼요. 원형 선택 도구로. 그 다음에 색상을 갖다가 일단은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임의로 밝은 컬러를 갖다가 임의로 하나 넣고요. 그리고 에디트 필, 에디트 필 선택하시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 앞에 있는 컬러죠.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색깔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채워 넣나요? 네, 그러면 지금 원형 선택 툴로 선택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다운키 있죠. 화살표 다운키를 갖다가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밑으로 여러 번쭉 누르셔 갖고 원하는 만큼 쭉 내려줄게요. 밑으로 적당한 두께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잘라 볼게요. 얘를 딜리트 눌러서 잘라 버리시고요. 그럼 이렇게 초승달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각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추구하는데 얘 센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컨트롤 R 룰러를 갖다가 만들어서 눈금자 있죠? 눈금자 안에서 천천히 열어보세요. 천천히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그림의 센터예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해서 딱 붙는 거거든요. 자서처럼. 그 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가 지금 센터잖아요. 그죠? 가이드 중심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센터로부터 Alt 키를 갖다가 누르면서 커서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센터점을 잡아줄 수 있죠. 요렇게 해서 만들면은 요 부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좌우 똑같겠죠? 좌우가 똑같고 그 다음에 나는 얘를 갖다 필요한 거지 얘를 갖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딜리트 누르면 얘가 잘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셀렉트를 반전시켜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해봤는데 상단에 셀렉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인버스라고 돼 있어요. 시프트 컨트롤 I 인버스 클릭.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 버려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면은 요런 반원만 남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여기 꼬리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시고 그 다음 우리 센터 잡아놨잖아요. 그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눌러서
꼬리 부분을 갖다가 적당한 형태대로 크기를 갖다가 만들어 줄게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색상을 넣어줄게요.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위에 거하고 좀 다르게 색상을 임의로, 지금은 임의로 넣어주는 거예요. 임의로 색상을 바꾸고, 네,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돋보기 툴 있죠? 돋보기 툴,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돋보기 맨 아래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꼬리 부분만 선택해 확대하고, Ctrl D 또는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냥 캔버스에 외곽을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꼬리 부분 만들어줘야 되죠? 여러분들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폴리곤 라쏘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폴리곤 라쏘 툴을 가운데 적당하게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클릭, 또 여기다가 클릭, 이렇게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딜리트 누르게 되면은 잘라지게 되죠. 딜리트 눌러서 잘라버리고 컨트롤 D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꼬리 부분이 만들어질 거예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돋보기 더블 클릭하면은 100%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동 툴로 이렇게 옮겨둘게요. 이동 툴로 옮기고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돌릴게요. 살짝 약간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돌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놓아줄게요. 이렇게 놓고 엔터 밑에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갔죠. 그러면은 레이어를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편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반대편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레이어를 컨트롤 D가 아니라 컨트롤 J 비약카피죠.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 보면 카피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는 2번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3번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얼른 하나하나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도 돼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되고, 또는 레이어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카피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다 됐나요? 네, 다 됐네요. 그러면은 이 리본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좌우가 바뀌어져 있죠? 좌우 바뀌는 거 설명드릴게요.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단에 에디트 상단에 보시면은 그 트랜스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트랜스폼에서 프리 트랜스폼 많이 썼는데 트랜스폼 많이 안 해봤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돼 있어요. 이 플립이란 얘기는 책을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기다. 넘기는데 어떻게? 호리젠탈, 좌우로 넘겨주는 거고, 플립 버티컬, 넘겨주는데 어떻게? 위아래로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플립 호리젠탈, 넘겨주는데 좌우로 클릭하면은 얘네들이 좌우가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레이어 선택이 잘못됐네. 제가 레이어 얘를 갖다 넘겨줄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 바뀌었죠, 이렇게 좌우가.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해서 조금씩 위치 갖다 잘 잡아주시면은 될듯 싶네요.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남았죠? 여기. 여기를 갖다가 채워줘야 돼. 그죠? 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돋보기로 확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툴박스에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선택해서 필요한 만큼 드래그 하시게 되면 확대가 돼요. 확대를 하시고, 레이어를 추가 한번 시켜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 다들 아시죠? 레이어, 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휴지통 옆에 Create New Layer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툴박스 보세요. 툴박스 보시면은 선택 툴 밑에 폴리곤 라쏘 툴. 폴리곤 라쏘 툴은 다각 선택 도구죠.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하시고, 끝에 부분 있죠? 위에 끝에 부분을 클릭, 또 밑에 끝에 부분을 클릭, 이렇게, 또 클릭, 여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만들어 놨어요. 클릭, 클릭, 클릭.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폴리곤 라쏘 툴을 선택하고, 위에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 또요 모서리 부분 클릭, 또 요렇게 올라가서 클릭, 클릭, 클릭.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는 아까 만들었죠? 흰색을 갖다 채워넣어 줄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에디트 필. 제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흰색으로 만들고 에디트 필 또는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예, 채워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는 검정색을 갖다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 예,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선을 갖다 넣어줄 거예요. 에디트 스트로크. 스트로크에서 인사이드. 인사이드에서 한 2픽셀 정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스트로크 두께가 2픽셀이고 컬러는 검정색이고 위치는 인사이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블렌딩 합성 모드는 체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들어간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컨트롤 D 선택 해제를 갖다가 예,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테두리 갖다가 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얘가 반대도 있어야 되겠죠. 반대. 반대편에도 있어야 돼서 이동 툴을 선택하고 이동 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얘가 그죠? 예. 복사를 해서 위치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좌우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좌우 반전.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플립 호리젠탈 클릭하게 되면 바뀌죠. 그리고 이동 툴로 얘를 조금씩 위치를 갖다가 좀 바꿔주세요. 위치를 이렇게 좀, 예, 잘 바꿔주시고. 그다음 밑에 것도 잘안 맞네요. 그죠? 밑에 것도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다운 키를 레프트 키, 업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 위치를 갖다가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색깔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맨 레이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얘 있잖아요. 그죠? 맨 위에 얘. 예. 맨 위에 얘를 예,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면은, 셀렉트가 되죠. 셀렉트 하셨나요?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고, 그리고, 에디트, 필로, 예, 흰색으로 채워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색. 예, 검정색을 제가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흰색과 검정을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왑으로 이렇게 흰색과 검정을 바꿀 수 있겠죠. 아래 위로. 그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으로 만들어 놓고 에디트 스트로크 인사이드로 검정색으로 이 픽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요. 예,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얘네들을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 그 다음에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에디트 필로 흰색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똑같아요 다 에디트 스트로크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선택하고 이쪽 거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트 되는데 이 셀렉트를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만들고 에디트 필로 채워넣어 주시고 그리고 검정색으로 에디트 스트로크 인사이드로 이 픽셀로 이렇게 채워 넣으시게 되면은 리본 형태가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잘 만들어졌나요? 이런 식으로 리본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어요.